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쁘게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많은 얘기들, 많은 고민들 함께하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성과 공유회와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 첫 순서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발제를 세 분께서 각각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런 후에 저희가 몇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을 가지고 플로에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팩트 얼라이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전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비영리 스타트업과 필란트로피 펀드라는 주제로 되게 생소하시죠, 두 단어 모두. 네. 비영리 스타트업과 필란트로피 펀드라는 주제로 미드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누어졌는데요. 가장 좀 토대가 되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 등이 어떤 조직의 형태나 정체성으로 보기보다는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론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고 그랬을 때 어떤 조직의 형태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자원을 조달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는 방법론을 찾는다고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솔루션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토크 주제가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투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지분 투자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는 지분 투자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파이낸싱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대출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자원 조달 방법 그리고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다양한 금융을 전략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혼합금융이라는 방법론도 있거든요. 다양한 얘기들을 세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팩트 스퀘어의 성우님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팩트 스퀘어에서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임팩트 투자의 동향과 효과적 투자 사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임팩트 투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마다 또 실무자마다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는 게 다 다른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딱 이게 표준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 정의에 수렴한다라는 개념들이 확인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비재무적 유익, non-financial benefit까지 추구하는 게 임팩트 투자라고 정의를 하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되겠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개념과 정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건 모두가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비재무적 유익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유익 영역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들어보시면 요즘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ESG, SDGs. 그래서 임팩트 투자는 ESG나 SDGs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임팩트 투자자들은 고려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뭐 매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의 사회적 영향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개념 중에 ESG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
네, 참 공감되고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투자단에서는 두 가지 인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는 이게 착한 투자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즉 이 두 개의 케이크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인식이 있고요. 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네, 근데 두 번째는 ESG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떤 성스러운 개념으로 정의가 됐고, 또 이게 이제 중간에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위선이 섞이더니 최근에는 이게 궤변에 가까운 개념이 되어버렸다, 이런 인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근거했느냐를 보니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기후변화 명목의 펀드 그리고 투자들, 포트폴리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 중이다. 즉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 형식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화재 방관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기 불 나고 있네 라고 말만 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즉 사회적 가치 정말 중요해 라고 하지만 우리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사회적 가치 중요하지만 좀 정치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나면 내가 실천적 영역에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거나 관여할 필요 없어. 네, 그렇게 인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일단은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한 이 경영자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의 범위를 모든 이해관계자, 즉 이제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고객 또 사회 여러 영역의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주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더라.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와 또 지향을 믿고 투자했던 주주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어떤 설립 목적, 그 지향을 네, 부정하는 혹은 이게 좀 희석되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ESG가 마냥 뭐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팩트 투자의 배경이 되는 건 SDG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 지구와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단의 정부 단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로는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 국가 단에서 한계가 있으니 민간에서 좀 참여를 해줘.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혹은 뭐 투자 기관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SDGs는 임팩트 투자의 중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개발도상국은 더 그렇습니다. 국가 단에서 이 지속 가능성,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나 우리 국민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자금 부족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뭐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입이나 네, 그런 지원들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단에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라는 게 네,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실무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북미 투자사의 292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개의 대목표가 있는데 SDGs 1, 2, 3, 8번의 목표에 대한 이 투자가 80% 이상에 달한다고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진국 단에서 이제 집행된 투자긴 하지만 SDGs 17개의 골고루 이 투자 재원이 분배되고 있다기보다는 네, 좀 일정 SDGs에 좀 편중되고 있다라는 게 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임팩트 투자자는 이런 SDGs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활동의 어떤 당위성 그리고 배경을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SDGs는 이 투자를 바탕으로 네, 글로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에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라고 많이 기획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4차 산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요소 기술도 그렇고 뭐 딥테크 기술 영역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최근 연구에서는 과연 아직도 4.0이야? 현재까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런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 5년간,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니 5.0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있고 5.0의 핵심 가치는 기존의 4.0 같은 경우는 생산 효율성, 유연성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효율성과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5.0에서는 휴먼 센터드, 즉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환경 지향적인 그리고 또 사회에 좀 유익이 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실제로 보시는 장표의 기술 및 개념 구현은 너무 세세하게 들어간 영역이지만 목표 영역만 보시면 아 지향이 지난 4.0에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상당히 저는 괜찮았던 연구여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량상 4.0과의 비교 장표는 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기획하실 때 저런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아닌 뭐 서비스 영역이다 뭐 혹은 뭐 기존에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혁신했어 아니면 방법을 혁신했어 라고 하시더라도 이 목표만 좀 고려를 잘 하시면 네, 임팩트 투자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투자사를 만나고 또 진흥원도 만나고 하실 텐데 임팩트 투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팩트 투자의 관점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소개하러 왔는데 이 기업의 최신 현황이 뭐야? 어디에 있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연구 쪽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IR 자료 만드실 때 스테이트 오브가 들어간 키워드를 좀 레퍼런스로 많이 넣으시면 굉장히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스테이트 오브를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현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기본 정보는 여러분들이 쉽게 제공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사업 배경이나 또 실제적인 핵심 고객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 솔루션, 사회적 가치 등등이 무엇인지를 좀 세세하게 가급적이면 최근의 논의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 저희 미팅에서 혹은 뭐 다른 캐주얼한 미팅에서 공유해 주셨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받죠. 설명을 듣습니다.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푸는 기업이구나. 그럼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 가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다시 한번 합니다. 진짜 이 사업 배경이 맞아? 이 시장이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때 투자자 관점에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명제인데 아마 여기 뭐 선배님들 다 계시니까 각각 하우스마다 투자 명제가 있을 겁니다. 그 명제라 하면 뭐 저희 임팩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의 비전과 솔루션이 향후 10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명제의 근거에서 정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펀드의 주목적성이 있습니다. 돈을 결성해서 들고 있긴 한데 이 펀드의 성격이 다 있어요. 이를테면 뭐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ESG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뭐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뭐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어떤 목적성의 펀드를 들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자녀 투자금도 중요하겠죠. 이미 결성액을 일정 부분 다 소진해서 자녀 그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투자 집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기여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재무적 수익만을 놓고 투자하는 일명 FI 투자를 하는 하우스도 있지만 저희 같은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들은 우리가 투자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까지 기여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 외에 우리가
러닝메이트로서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그 하우스가 어디까지 기여하길 원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좀 효과적인 임팩트 투자 사례로 저희 포트폴리오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루트라는 회사인데 원래는 그 한약재 그 이제 재배 그리고 유통 이력을 좀 추적하겠다 그런 방법을 개발하겠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한약재와 또 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막 확인하게 되었고 그 중에 개구리밥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어 학명으로 워터 렌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구리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밥을 보니 과거에는 수질 정화나 동물 사료, 바이오 연료로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서 인간 식품으로서 굉장히 주목받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관련 창업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생기고 아, 그래서 요거의 대량 생산을 통한 어떤 원물 공급원으로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피보팅을 한다면 기회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그 얘기를 듣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해서 보니 아, 이 기업가의 주장이 맞고 또 실제 실행 가능한 역량도 있고 그건 뭐 학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실행 가능성도 담보되었구나 해서 이제 투자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일스톤들이 있는데 기업마다 네, 이 기업은 현 단계에 초점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개구리밥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원물 생산을 잘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자리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를 좀 설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마일스톤은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뭐 자동 생산도 하고 기존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천연 성분도 분리정제할 수 있겠네. 그것까지 그려지니까 이제 더 저희가 설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노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이 스마트팜 형식으로 이 설비가 연계됐을 때도 더 이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SDGs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이 아니라 방향 전환하는 시점에서도 이제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페런츠라는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영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명 급여 서비스들은 나이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 여건 또 나의 신체 건강적 여건 등을 같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연령 제한에는 이제 통과가 돼도 경제적 형편 뭐 따지고 하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돼요. 이분에게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그래서 이 팀은 비급여 시장에서 이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보겠다. 그래서 급여 시장에서 걸리는 시간적 어떤 지연과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소요들 그거를 좀 줄이겠다라고 했고 또 이 기업은 사실 처음에는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초점을 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 노인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분들은 니즈를 갖고 있는 수혜자로 구분이 되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건 40, 60대 중장년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지불 고객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시장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분들의 어떤 어려움, 고충에 대한 연구도 실제로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분들의 돌봄 부담, 특히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최신 현황에 대한 비교를 했고 실제로 급여 시장, 사회복지사나 뭐 간병인 파견에 대한 여러 경쟁자는 많았는데 비급여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여행업이나
네, 또 기타 뭐 교통, 운송업 이런 쪽에만 좀 경쟁자들이 확인이 돼서 예,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좀 하고 싶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얘기하실 때 그 시장의 크기, 시장의 가능성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지분 투자는 이제 시장 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많이 이제 되신 것 같고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건 저는 그 왜 기후 위기 문제를 크게 산업 크게 세 카테고리로 보통 나누거든요. 탄소 중립, 기후 적응, 그다음에 기후 정의, 예, 저스티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요것도 기후 테크 쪽만 이 공급망 쪽만 자본이 엄청 몰리고 정말 우리 삶에 좀 많은 영향을 내는 기후 정의, 저스티스 이런 데는 좀 자원이 많이 부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SDGs도 특정 타겟에 그렇게 집중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용어를 설명드리면 하우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잠깐 잘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은 그 투자 운영한 투자사들을 보통 투자신에서는 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를 하우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네. 비플러스의 보현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비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보현입니다. 아, 제가 원래 되게 목소리가 괜찮은데 오늘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혹시 지금 다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뭐 경영진 분들이 대부분 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기업가 분들을 만나 뵙고 여쭤보면 그 가장 힘드신 게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이 돈과 사람. 돈 자금 조달하고 이제 사람 관리하고 이게 이제 가장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을 돕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념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딩을 개설을 하고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다수가 모아주시는 자금으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에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내용을 올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는 건데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서 그 제품을 드리는 리워드형, 후원형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그 돈을 빌리시는 대출형이 있고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실 수 있는 증권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출형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후원형과 증권형을 운영하는 플랫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출형하고 증권형을 함께 운영할 수는 없어서 다른 플랫폼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 후원형은 이제 보통 소액 펀딩이 주로 많고 물론 이제 후원형에서도 뭐 일명 대박이 나는 콘텐츠들은 뭐 1억 이상의 펀딩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소액으로 많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 또 사업 초기 홍보를 위해서 진행하시거나 제품 고도화를 해서 뭐 신제품이 나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증권형과 대출형은 보통 후원형보다는 조금 더 크게 펀딩 금액이 개설이 되고요. 증권형 먼저 설명드리면 증권형은 법적으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는 업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만 진행이 가능하시고 업력이 7년 미만이셔야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출형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두 법 다 이제
그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형은 뭐 주식회사만 되는 건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비영리법인 등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업력 제한도 없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 플랫폼은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제가 사실 후원형 플랫폼을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진흥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오마이컴퍼니랑 같이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마이컴퍼니에서 진행된 후원형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 독도 문방구라는 사례고 이 기업에서는 이제 독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고 이제 몇 번의 펀딩을 많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 상품을 고도화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간부자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법인에서도 후원형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후원형 펀딩을 진행하면서 매주 상품을 발송해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상품을 발송을 하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의 그 피드백이 바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장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바로 개선을 해서 그 상품을 고도화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증권형도 이제 보통 증권형 펀딩은 보통주를 발행한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주를 발행했던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진행된 건 아니고 오마이컴퍼니라는 플랫폼에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B플러스에서 주로 하고 있는 대출형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금액을 대출을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는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현물 쿠폰이라는 걸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께 이자와 함께 그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현물 쿠폰이라든지 만약에 제품을 만드신다면 일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에게 그 상품을 결합해서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하신 분들은 이자도 받으시지만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경험해 보시고 혹은 그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간에도 방문을 하게끔 해서 그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도 내고 그 서비스도 주셔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그 나라에서 펀딩 금액의 4.5%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금리는 9%인데 차주분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4.5% 정도를 부담하시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 코칭도 해드리고 또 그 투자자를 모으는 홍보도 저희 플랫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실제로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그 6개월 기준으로도 펀딩을 많이 여는데 6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실제로 거의 부담이 없이 금리 부담이 없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펀딩은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가장 많고요. 법인은 주로 3천만 원 정도로 이용을 하시고 이자율은 7에서 9% 정도, 만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에서 12개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추가로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립스 사업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7개의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 모집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투자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시면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소상공인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대출은 3%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하시는 최대 8년간의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시민 투자 플러스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계형 매칭 융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펀딩은 이제 8에서 10% 내에서 받으시지만 그 소진공 대출이 3%대이기 때문에 이걸 5배 받으셨다고 평균을 내면은 보통 이제 4에서 5% 사이의 대출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립스 사업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소상공인이셔야 하고 그 이제 기술 기반이라기보다 조금 더 생활 친화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뭐 운전자금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 건물 사시는 데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금 용도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는 그 선호하시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대출을 알아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책 자금을 주로 이용을 하시고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오시면 저희 그 가능하신 상품 그 신보 기보나 이런 정책 자금들을 쓰실 것을 다 제안을 드려요. 먼저 그래서 그 유리한 자금을 먼저 쓰시고 한도가 다 차셨을 때 이제 저희 펀딩을 추가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금융권의 금융 기관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이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립스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립스 사업 외에도 이제 다른 정책 그 지원 사업들을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자원을 활용해 보고 싶으실 때 혹은 또 리워드 구성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금융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싶을 때 혹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펀딩을 진행하고 싶을 때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립스 사업 외에 저희가 추가로 연계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면 대전형 특례보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립스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 펀딩을 성공하시면 성공 금액의 3배까지 특례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도 3%대로 이용이 가능하신 상품이라서 만약에 대전에 소재하고 계시다면 이 상품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들이 저희 펀딩을 진행을 하셨고 어떤 자금을 조달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순천에 있는 순천맥주라는 유한회사인데요. 순천에서 그 메가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메가를 활용해서 순천맥주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맥주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그 실제로 뭐 순천의 부릉부릉 마을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올해 크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한 그 재료비가 필요해서 저희 펀딩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모집에 성공했고 실제로 순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투자자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워드도 같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순천 맥주 를 파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 매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남 해남에 있는 그 고구마를 만드는 해남 참농가라는 농업회사 법인인데 여기는 원래 그 고구마 원물을 유통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원물을 유통하다 보니까 그 원물 자체로의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실제로 그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이제
버려지는 고구마들이 많아서 그 고구마들을 이제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뭐 고구마 칩이라든지 저런 한입 고구마라든지 상품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그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저 한입 고구마 제품을 보고 그 코스트코에서 입점 MOU를 맺게 돼서 그 관련된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 쪽에 그 자금을 유치를 했고 립스 사업에 추천을 해서 그 실행 다섯 배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년 정도면 코스트코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그 사업이 커지면서 신규 공장을 이미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공장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셨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 자금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례는 대전에 있는 가치 주식회사라는 그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전의 원도심에 있는 카페를 두 곳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셨어요. 그래서 그 공정무역 통해서 그 빈투바 초콜릿도 만드시고 그 커피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공간을 활용해서 그 대전에 있는 예술가와 협업해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공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 펀딩을 진행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전형 특례보증을 이용해서 6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해서 실제로 저 특례보증은 실행이 됐고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순간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시기 적절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 감기로 목이 많이 아프신데 이제 부상 투혼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B+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이제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자금과 같이 묶여 있는 곳은 거의 원금 보존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리스크는 있지만 학자 보면 돼서 가끔씩 치킨값 종종 이렇게 벌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대전이라고 얘기하니까 대전 어운동이 사실 이런 클라우드 펀딩이나 대출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커뮤니티 그 지역을 혁신가들이 커뮤니티로 만들었는데 대전에 저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로서는 마지막으로 MI 소셜 컴퍼니의 재훈 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I 소셜 컴퍼니에서 저희 그 벤처 투자 펀드 운영 및 사후 관리 담당하고 있는 투자 관리 팀장 정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2015년, 16년, 17년 이게 3년 동안 중간 지원 조직에서 육성 사업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15년도부터 그 육성 사업 하면서 이제 만났던 저희 창업팀 대표님들이랑 아직도 교류하고 있고 그 육성 사업을 통해서 현재 좀 꽤 매출도 많이 내시고 투자도 많이 받은 기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육성 사업 통해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다 대부분 1인 2인 창업자분이셨는데 지금은 뭐 직원 규모도 뭐 100명 이상, 뭐 매출도 100억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육성 사업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의 예를 들어 뭐 잭가가거, 뭐 테스트웍스 이런 기업들을 제가 육성 사업 할 때 이제 창업하셨던 팀들인데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시면서 돌파구를 찾아내시고 성장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비록 네, 시작은 작으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면 언젠가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실 수도 있고 꼭 크게 성공을 한 것이 또 성공은 또 아니니까 그렇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좀 쭉 달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혼합 금융에 대한 이제 개념과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혼합 금융이란 것이 이제 말이 그럴싸한데 사실은 뭐 좀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네네.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금 조달 이제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앞서 저희 그 임팩트 투자 그리고 뭐 B+ 통한 이제
대출 융자 뭐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 아이디어로 이제 법인을 내기 전에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창업 후에 저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같은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 밖에 뭐 그런 기술 R&D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 그 지원금 그리고 뭐 정부 그다음에 금융권을 통한 또 자원 조달 방법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초기 투자사 뭐 중기 투자사를 통해서 또 투자를 받는 투자 방법 이게 그 자금 조달 방법의 그 방법과 유형도 여러 가지고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금 조달의 방법도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는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크게는 이제 저희가 자금 조달 유형이라고 하면 뭐 투자를 받는 투자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융자를 받는 방법 금융기관이나 이런 위플러스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받는 융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같은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매출을 통한 이제 자금 조달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혼합금융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그런 그 지원 방법에서 그 블렌디드 파이낸스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ODA나 이런 걸 통해서 인프라를 까는 이제 사업을 할 때 단순히 ODA 자금만으로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민간에서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면 또 민간에서는 그런 회수 위험성 때문에 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면 아까 이게 B+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먼저 재원이나 그런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 정부 재원을 투입하고 그런 설계를 하고 민간 재원이 투입됐을 때 나중에 수익금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렇게 정부 재원, 민간 재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블렌디드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투자금과 융자금, 지원금, 뭐 매출 발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금 조달 유형을 혼합해서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혼합금융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저희는 이제 미스칸에서는 미스크 혁신 자본 빌딩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제 순차적으로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초기 창업을 할 때 본인의 자본금, 본인이 모아둔 돈 그런 플러스 이런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같은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이제 뭐 3년 미만 기업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들 여러 창업 지원금들이 있을 건데요. 뭐 그다음에 개발 그 R&D 지원을 하는 뭐 프리팁스, 팁스 뭐 이런 자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 자금이랑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그 창업 지원 그랜트 지원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창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이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 때 융자나 보증을 통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본 투자도 같이 이제 받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될 때 이제 매출을 발생되는데 이렇게 이 그 새로운 개념들이 아니라 지원금, 융자, 그다음에 투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저희 뭐 이렇게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뭐 육성사업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육성사업 또는
민간 저희 같은 이제 미스크나 이렇게 임팩트 스퀘어 같은 엑셀러레이터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민간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육성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하는 지원 그 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초기 이제 창업 지원금을 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은 1억 이상은 다 모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1억 이상을 모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초기 이제 아이디어를 그 테스트해보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양산하기 전에 또 이제 자금 그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설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화 신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또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융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자금을 또 조달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임팩트 초기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투자사들의 유형에 맞춰서 그런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대기업 네트워크나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해당 기업이 적용하는 사업을 그 지자체든 그 대기업에서 하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행을 또 해봅니다.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초기 완전히 이제 시장의 고객들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먼저 이제 매출을 한번 발생시켜 보는 것도 같이 설계해서 진행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을 하면 다음 투자 라운드를 또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시점 처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그 회사의 마일스톤에 따라서 그 성장 계획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 얼마가 필요한 돈을 어떤 유형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달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꼭 이런 단계가 예를 들어 뭐 융자를 먼저 받는 게 좋냐, 뭐 투자를 먼저 받는 게 좋냐 했을 땐 그런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갖고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자금을 혼합해서 설계를 통해서 미리 계획하고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과 이런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그 직장인 점심 구독 모델로 요즘 서울에서 조금 핫한 이제 위어들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위어들링 기업은 육성사업 8기 기업입니다. 이 위어들링 기업이 초기 그 창업 모델은 직장인들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게 점심을 거르거나 점심에 영양가 없는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건강이 약화되고 약순환되는 것에서 좀 문제 인식을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초기 모델은 개인의 이제 성향이나 뭐 그 원하는 것들을 이제 플랫폼 통해서 그 이제 설문 형태로 그 응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부족한 잘못된 식습관이나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점심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도 처음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코어 핵심 가치는 갖고 가되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그 점심 구독 모델로 명확하게 포지셔닝해서 지금 서울에서 꽤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올해 매출만 올해는 한 100억 이상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금도 한 2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저희가 완전 초창기 모델, 저희 사무실에 아침에 이 대표님이 직접 그런 이제 음식들을 큐레이션한 거를 가지고 직접 새벽에 떼오셔서 냉동 탑차를 타고 저희 회사 사무실 와서 저희 회사 사무실에 냉장고를 설치해 두고 테스트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테스트 진행할 때 저희 이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시드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서비스들을 피드백 받으면서 이제 피봇이라고 하죠. 계속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고 조금씩 이제 변형도 시켜가면서 현재 모델까지 이제 오게 된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육성 사업 하시면서 지원금 받으시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또 민간 이제 저희 프로그램으로부터 또 창업 지원 이제 지원금 이제 받으시면서 그런 테스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지원금으로 한 1억 이상 이제 받으셔서 그 1억 원으로 초기 테스트를 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 검증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의 투자를 먼저 진행됐죠. 투자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이 끝난 건 아니지만 테스트 거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었을 때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은 더 높은 그 단계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 퍼스트 펭귄 프로그램이 가장 그 높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것은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최대한 30억 그 당시에는 한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초기에는 한 10억 정도 보증 받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10억 이상의 시설 자금 같은 것들을 이제 보증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 A 라운드 이렇게 투자를 받으실 때 저희도 계속 같이 추가 투자들을 2차, 3차 이렇게 같이 진행을 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테스트 하시는 거 마치고 어느 정도 서비스 모델이 이제 완성됐을 때 저희의 그 저희 미스크와 같이 협력하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던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지자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이랑 또 협력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또 테스트해보는 기회를 통해서 실제 고객의 그 목소리도 듣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매출도 발생시키는 거를 같이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굿 컴퍼니라고 혹시 성수동에서 유니크 굿 컴퍼니 그 방문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조금 성수동에 핫한 이제 장소로 좀 그 알려지고 있고요. 유니크 컴퍼니 같은 경우도 완전 이제 초기 때 저희랑 만나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저희 육성 프로그램 저희 미스크가 운영하는 육성 프로그램 통해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부에서 하는 청년 사관학교나 뭐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 통해서 또 초기 이제 자본을 조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한 5억 원 이상 융자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미스크에서 시드 투자로 처음에 1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라운드 가실 때 저희가 또 후속으로 또 2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3차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얼 월드라는 AR 기반 몰입 경험형 게임 개발 이제 플랫폼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난 상업적인 그런 그 체험형 게임들을 이제 기획도 하지만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로컬의 어떤 고유한 스토리나 이제 자산을 스토리를 담아서 게임 형태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기획을 해서 그런 이제 발길이 많지 않던 지역에 그 외부에서 이런 재미 요소를 게임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산이나 스토리들을 경험하고 또 이제 지역의 매출을 늘리는 그런 모델들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 지자체랑 많이 연계를 해서 그런 그 사업들을 많이 기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의성이라든지 그렇게 소멸 지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혼합금융이라는 뭐 말이 굉장히 뭐 대단해 보이거나 뭐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원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처음부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돈이 내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획하고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의 돈으로 조달하는지를 계획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방법을 혼용금융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방안, 혼용금융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런 이제 뭐 표, 이렇게 세로용 표도 좋고요, 뭐 가로용 표도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지금 뭐 위치, 현황, 상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뭐 서비스 아이디어 단계인지, 그다음에 뭐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해보고 단계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단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사업 계획과 함께 그 자금이 필요한 것들을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러면 나는 이제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들을 통해서 한 어느 정도를 조달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투자금을 얼마 정도를 받고 융자는 어느 정도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흥원에서 이 세계 조직을 섭외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세계 조직이 정말 제가 진정성이 정말 찐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방금 발제하신 MI 소셜 컴퍼니, 이제 줄여서 업계에서 미스크라고 많이 이제 부르는데, 미스크 같은 경우는 메리히어라는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혼합금융을 건물 모델로 했는데, 거기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는 커뮤니티를 위한 게 이제 첫째고요. 메리히어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베드 공간을 제공해주는 코워킹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유니코그 컴퍼니가 방탈출 게임을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육성하는 기업 중에 1인 스크린 수영장을 지하에 진짜 그 영업장을 테스트하게 해주고, 또 고요한 택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한 유니버셜 모빌리티, 고요한 택시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제 방문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좀 인사이트를 각각 적용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남아서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10년 동안이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이 굉장히 호황기였거든요. 예, 경제는 항상 이번에 오는 불황이 새로운 불황이 처음 맞이하는 불황이 아니라 항상 호황과 불황을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대부분 이제 지난 10년간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분 투자를 기본 전제로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거에 오해가 좀 생겼어요. 10년 동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대출이란 게 어떤 재무적인 전략이기보다는 뭔가 위기 신호라던가 약간 이런 걸로 오해가 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10년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대출을 해서 창업하는 게 그 부채를 가지고 창업하는 게 자산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또 기본값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불황이 지금 이제 다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좀 큰 어떤 우리가 어떤 투자를 정답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큰 이제 전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저는 세 분들이 각각 현장에서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고 실제 투자도 집행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투자란 무엇일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투자란 무엇일까? 특히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들에게 각각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발제를 처음에 이제 성우님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성우님 먼저 괜찮으실까요? 네. 만약에 첫 번째 답변하시고 좀 아쉬우면 다시 기회 드릴게요.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투자사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뭐 정석적인 답변을 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이 좀 전략적 사고를 대표자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투자도 받으면서 우리 조직에 전략기획팀이 하나 생긴다. 즉 러닝메이트로서
그리고 나의 어떤 에너지의 한계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대출을 통한 자본 확보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분 투자에 따른 또 리스크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의 한계 안에서는 네, 이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분 투자는 사실 회사의 소유권을 사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투자사도 자기 회사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임팩트 스퀘어는 주인 의식을 좀 더 이제 가지고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현 님은 혹시 투자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사실 이제 돈을 빌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로 많이 받아들이시지만 저희는 일반 또 투자를 해 주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 주시는 거라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셨을 때 그 투자는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돈을 빌리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적게는 진짜 만 원, 이만 원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몇백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뭐 리워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투자자 리스트를 드리기도 하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하셔서 되게 투자자 분들을 통해서 그 힘을 얻었다라는 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반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창업이 진짜 외로운데 어떻게 보면은 응원이 가장 큰 이제 힘이 되는데 돈 이렇게 자본뿐만 아니라 그런 걸 연결해 주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B+라는 조직이 해나가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대출을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B+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각 기업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소개 페이지, 그 펀딩 페이지의 구조만 보셔도 사실 본인들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재무적인 감각을 이제 익히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셔서 저 꼭 이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재훈님은 혹시 앞에서 너무 멋진 얘기들을 많이 이미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재훈님이 생각하시는 투자란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여러분들 이게 창업가 입장에서 투자란 그냥 재원을 내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이제 방법이라고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투자자를 얻는다. 그리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러 지지자를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저도 투자란 내가 돈을 조달하는 거지만 그 넘어 사람을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사는 그렇게 이제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적인 어떤 뭐 그 피드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같이 이제 고민하고 상담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지역 기반에서 지역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단기간 재원을 조달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다시 그 재원을 이제 상환을 통해서 또 그 투자하신 분에게 리워드랑 그 이자 상환까지 이제 선물로 이제 드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우호군을 얻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도 육성 사업 통해서 여기서 만난 이제 동료분들, 그다음에 육성 사업을 운영했던 매니저분들, 그 너무 이제 저희 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그 진흥원에 계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들이 결국 나의 그 어떤 뭐 우호적인 옹호자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자금 조달과 자금 조달 넘어 그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 그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집행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호군, 옹호자를 얻는다는 옹호자를 투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마치 펜을 만드는 우리 미션의 펜을 만드는 어떤 도구도 좋은 어떤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세 분 발제랑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들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좋은 사례들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지원이나 투자나 어떤 자원 조달에 맞춰서 내가 어떤 문제 정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솔루션을 맞추거나 이렇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분명하고 이제 목표가 이제 뚜렷한 팀들이 그 전략과 이런 자본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효과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조직의 전략 파트너를 얻을 수 있고 응원하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팬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드릴 질문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이제 조직 분들이 좀 대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조직들 각각 라운드마다 투자 받을 때 고려한 요소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금 조달마다도. 근데 일반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각각의 조직에서 조금 한층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부연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재훈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초기 투자나 뭐 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투자자 지분 투자라는 임팩트 투자라는 투자사 입장에서 초기 기업은 사실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서비스나 제품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창업자의 창업 동기와 그다음에 그 창업자가 제대로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뭐 state of 뭐 art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하고 계시고 문제가 왜 해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요. 결국에 어쨌든 창업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신가 그리고 그거를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고요. 사업 아이템이나 솔루션은 얼마든지 이 성장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이거를 왜 내가 이거 창업을 왜 했는지 왜 해결하고 싶은지 이게 창업자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뭐 수시로 변동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투자를 저희 검토할 때는 결국에 창업 동기를 매우 경청해서 듣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창업 동기가 사실 문제 정의에 고스란히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조금 현장의 예를 좀 드리면 지금 발달 장애인의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베어베터와 동구밭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어베터는 창업 동기와 문제 정의가 뭐냐면 일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의지가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노동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거를 문제 정의로 했고요. 동구밭 같은 경우는 성인 발달 장애인 3명 중에 2명이 친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관계성, 사회성의 문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베어베터 같은 경우는 임팩트 지표고 첫 번째가 뭐냐면 몇 명을 고용했고 몇 명을 이직시켰고 네, 이게 핵심 지표고요. 동구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임팩트 지표가 뭐냐면 몇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을 했냐가 임팩트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정의에 따라서 솔루션이 이제 다르고 그게 곧 이제 기업가의 창업의 계기라고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면 B플러스의 보현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자 분들의 자금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가 분에게 저희가 그 적당한 그러니까 약속된 기간 안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회수 가능성을 보고요. 그리고 뭐 그 저희가 정의하는 임팩트 분야가 있고 그 분야 안에 이게 부합하신지 뭐 로컬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초창기 뭐 창업한 지 한두 달 되신 것 그 경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창업을 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홈쇼핑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홈쇼핑 그 방송 일정이 잡혔는데 그 물량을 제작할 비용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을 제작할 비용을 플랫폼을 통해서 조달을 하셨고 실제로 방송을 잘 하셔서 그 매출로 저희 대출을 상환하신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상황마다 조금 판단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홈쇼핑 방송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그 대출자분에게도 적정한 금액, 투자자분들에게도 안전한 금액을 이제 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노력이란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래서 얘기를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뭔가 그냥 단순히 돈이 있으면 뭐 좋겠다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뚜렷한 회수 계획까지 그게 가능성은 일단 2순위로 하더라도 내부의 그런 회수 계획이 분명히 어떤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지 뭔가 더 효과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성우님께서 임팩트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대체적으로 공통사항은 앞서 잘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투명성, 네, 진실성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저희와 이제 뭐 마주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재무적으로 이 회사에 뭐 외제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차량 운반구에 과도하게 이제 리스에 대한 기록이 있다든지 그러면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유한 솔루션이다라고 어떤 기술을 소개했는데 그게 다른 연구원에서 발표한 학술 논문의 어떤 피규어를 가져와서 그대로 썼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나면 이제 바로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고 진실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투자사 같은 경우는 심사역이 그런 보고회 혹은 심의위원회를 리드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팅 팀이 따로 있고 또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를 하는 연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비즈니스 측면에서 임팩트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비즈니스적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임팩트 어떤 사회적 가치 측정 가능성까지 골고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표준의 일치 여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좋은 대화를 통해서 아 진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셔서 이제 투자사의 관여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돈만 필요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의 투자 명제나 지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투자를 지향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임팩트 스퀘어는 사실 그 진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높은 물론 다른 쪽 다 하지만 이제 특별히 더 이제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우선순위에 실제로 많이 두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허들이 뭐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또 조직 입장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가령 이제 브라더스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까지 일으켜낸 육성사업 출신의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기업인데 브라더스키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자립준비 청년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 정의만 있고 그래서 그냥 임팩트 스퀘어에 찾아갔어요. 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게 지금 브라더스퍼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미스크도 마찬가지고 비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다들 다 이제 진정성을 가진 플레이어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취약성을 좀 더 드러낸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장점으로 작용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또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다라거나 아, 네, 플로어에 혹시 계신 분 스태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처음에 임팩트 투자라는 게 이제 기존 투자랑 다른 게 이제 재무적 투자 이제 그 비재무적인 투자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수익을 이익을 얻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두 가지가 좀 하나가 더 추가된 거다 보니까 그 투자할 때도 저희가 그 수익성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그 수익성을 또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재무적 투자라는 것은 그 기간 설정이 되게 어떤 분야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이제 지구를 뭐 환경을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구가 언제 이게 회복이 되냐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도 되게 주관적이고 뭔가 이제 정량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익이 있어야 재투자자가 있을 거고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 대상을 선택하실 때 그 기한이라고 할까요? 이 기업에서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어떤 성과를 보이는 그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지분 투자와 관련된 얘기에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성우님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과 추론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역들도 열심히 추론을 하다가도 그게 금방 피곤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관에 바로 맡겨버려서 아, 돼, 안 돼, 좋아, 안 좋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저희는 한 향후 3년 이내에 어떤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스케일업 될지 혹은 그 안에 리스크나 변수는 없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일스톤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의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재무적 유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팀이 따로 있어서 그 팀에서 이제 정성적으로 명제를 설정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정량적으로 몇 명에게 어떤 임팩트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전달이 되었다 혹은 개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면 임팩트 투자가 이제 국내가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글로벌이 거의 같은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수준에 있어서. 그런데 임팩트 투자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이제 5년 뭐 이렇게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레슨 앤 런이 이제 생겼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 AVPN이라고 아시아 필란트로피 벤처 네트워크라는 그 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스크에서도 계속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서 계신데 임팩트 투자가 효과적인 사회 문제와 임팩트 투자가 잘 맞지 않은 사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하우스들이 이거 투자사들이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임팩트 투자가 효과적인 영역은 사회 문제와 시장의 크기가 일치하는 곳. 그러니까 이게 J커브라고 보통 스타트업만큼의 J커브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크기가 큰 곳이 있는 사회 문제. 임팩트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물론 조금 더 인내자본 성격의 이제 투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 영역은 조직이 완만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완만하게 성장하더라도 임팩트 창출은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큰 거죠. 비재무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조직들을 위한 금융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논의와 실험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완전 새로운 또 이제 논의기는 해서 그래서 오늘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투자 자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하나는 하우스를 보기도 하지만 그 펀드 단위로 보시는 것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모태 펀드 같은 경우는요, 영리 투자와 임팩트 투자의 회수율이나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더 기다려주고 싶어도 못 기다려줘요, 투자사에서. 그 7년 그 회수 기간을. 그랬을 때는 좀 더 이제 민간에서만 모태 펀드 없이 형성된 펀드들은 좀 더 인내 자본 성격이 있고, 이제 그런 자본들은 또 미스크에서 다양한 파트너십들과 함께 많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또 한편에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고민 지점이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굉장히 적절한 질문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또 추가적인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어차피 이쪽 생태계에서 계속 만날 거니까 네, 그때 또 만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2시 다 맞춰와서 우리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이제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는 해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맨 땅에서 헤딩한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는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실패한 그 실패한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서로 도와주고 동료애가 이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분들도 지원 조직이 아니라 당사자 의식, 사회 문제를 해결 싶은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임팩트 투자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뭐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못다한 얘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나를 찾거나 우리 조직을 찾으면은 같은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어떤 뭐 이야기든 한 분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이번에는 보현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비플러스는 16년에 창업을 했고, 이제 임팩트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계속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응원자분들을 만나고 싶으실 때, 혹은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하실 때 저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들 응원하고 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우님이 그다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임팩트 스퀘어를 조금 어필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이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셨을 텐데, 소위 배치 프로그램, 기수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의 엑셀러레이팅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한이 좀 정해져 있다 보면 이제 담당하는 엑셀러레이팅 매니저나 심사역의 에너지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없이 이제 계속 캐주얼하게 1대1로 만나서 투자 여부가 결정되면 이제 기업이 이 투자 펀드가 운영되고 또 저희 포트폴리오로 계속 남아 계시는 한 계속해서 네, 좀 가까이서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니까요. 네, 혹시 저희 투자사가 포트폴리오사가 아니어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현님. 네. 저는 회사 자랑 말고 좀 현실적인 조언, 이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그 뭐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 뭐 저희 뭐 회사가 또는 저의 개인적 측면에서는 사실 특정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저희 뭐 미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좀 집중하거나 뭐 그런 뷰나 관점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저희는 일단 모든 사회 문제들, 특히 또 광범위하게는 기후 위기, 환경 사회 문제, 포괄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쨌든 그런 창업자분들,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더 이제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포커스하고 있어서 새롭게 도움 요청이 있거나 새로운 지역
예를 들어 뭐 그 처음에는 저희도 좀 수도권 기반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제주도, 그리고 경남, 전북, 뭐 대구 이렇게 좀 저희도 뭐 강원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은 가서 같이 기획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뭐 투자도 거기서 기업들 발굴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곳,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조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저희가 오늘 뭐 주제가 자금 조달, 투자 뭐 투자란 이런 얘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자금 조달은 그 뒤에 언제나 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투자 저희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질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이제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투자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받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연락을 직접적으로 이제 메일이나 연락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어쨌든 그 민간에는 H온드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저기 창업 경진 대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원 조달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평가받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심사위원분들이 모 투자자의 투자 심사역분들도 계시고, 모 기관의 어떤 금융 이제 융자 담당자도 계시고, 다 그런 심사역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어필을 이제 본인의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시고 평가받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자금 조달 하시는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이게 그 융자도 마찬가지고, 융자는 융자를 받을 때 반드시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받은 융자를 받은 돈과 원금과 그다음 플러스로 이자까지 같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상환 계획과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는 투자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내 기업이 우리 기업이 성장해서 초기 투자자는 보통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다음 투자 라운드에 조금 더 큰 VC, 흔히 VC라고 하죠. VC가 투자를 할 때 저희가 투자했던 초기 투자금을 그 VC한테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 융자는 상환이 반드시 뒤에 따르고, 투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기업이 성장해서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초기 투자자가 이걸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해서 이런 B 플러스 이걸 사용하고 투자자를 찾아가서 투자를 받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상황인가,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 플랜을 갖고 설득을 하셔야 조달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되게 의미 있는 세 분이 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재훈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투자라는 걸, 자원 조달이라는 걸 단순히 어떤 돈이나 어떤 자본을 가지고 오는 걸 넘어서 경영 전략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치면서 이제 모더레이터로서 좀 여기 이런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와 그리고 임팩트 생태계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예를 조금 들어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슈퍼비니나 에누마 같은 경우는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잘 그걸 레버리지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동구박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체 비누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이제 150억이 넘어섰습니다. 200억에 다가서고 있는데.
동구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를 안 받기로 경영적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 자본이 들어올 때는 이제 리턴이 있어야, 회수가 엑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를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자동화예요. 예, 공장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노선호 대표님이 발달장애인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 자본이 이렇게 맞지 않은 옷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안 받고 오가닉 그로스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EQ4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AI 기술로 수어 아바타로 아바타를 통해서 수어 통역 기술을 해서 웹 접근성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AI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어 굉장히 많은 R&D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조직들은 매출이 꽤 늦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R&D 자금 R&D 사업들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했어요. 그래서 총 이때까지 조달한 R&D 자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토드웍스라는 회사도 휠체어 관련된 이동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베어베터에서 최근에 브라보 비버라는 지분형 장애인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장애인 사업장을 만들 때 브라보 비버로 만들면은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해요. 예, 그러면 투자한 지분만큼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가져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자원 조달을 합니다. 본사 베어베터는 투자를 안 받고 오가닉 그로스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는 무엇이고 그게 해결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이제 있었을 때 사실 이 세 분과 만났을 때 얘기를 한 시간 이상 즐겁게 아마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 임팩트 얼라이언스 이사회도 뭐 임팩트 스퀘어도 있고 소풍 벤처스도 있고 동구밭도 이사회로 다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국가 자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손실 보전금 같은 걸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지금 재정이 어려워졌고 시장도 이제 불황이고 내년에 정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안 어려웠던 적 언제 있었냐. 이때까지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창업가들이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고민도 나누고 얘기를 많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이 단순히 어떤 정보보다는 좋은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른 시간부터 같이 자리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